대구시가 관리하고 있는 신천지 교인은 모두 1만 375명입니다. 현재까지 99.2%가 진단검사를 받아 전체 교인들에 대한 검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. 신천지 교인 중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비율은 42.5%입니다. 아직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교인은 80여 명 정도로 시는 이들이 검사를 계속 받지 않을 경우 자가 격리 기간을 연장할 방침입니다. 신천지 교인 중에서 오는 12일부로 5,600여 명이 격리 해제될 예정입니다. 전체 교인 중 거의 절반 정도로 시는 이들에게 자가 격리 해제 이후에도 일체의 모임이나 집회를 금지하고 확진 환자들과의 접촉도 삼가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. 이것은 강곡한 요청이자 행정명령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해 주십시오. 만약 이러한 행동 준칙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방역 대책에 방해가 될 경우 대구광역시는 신천지에 대해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. 시는 이에 더해 신천지 교회와 관련 시설에 대한 폐쇄 기간을 2주 더 연장할 방침입니다. 시는 또한 방역이 모두 마무리되면 신천지 교회 구상권을 포함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방침입니다.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물적,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구상권 문제도 법에 따라서 엄격히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반드시 묻겠습니다. 시는 또한 앞으로 집단생활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이번 주 중으로 검사가 끝나는 시설로부터 코호트 격리 조치 등 특별 대책을 진행할 방침입니다. TV로드 뉴스 김민재입니다.